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테크닉이다. 지금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테크닉이 부족했다. 그런 걸 키워주는 약이 있었다면 나는 아마 내 몸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사 먹었을 것이다. 그랬다면 내 인생은 좀 더 흥미진진해졌을지도 모른다. 물론 나는 겨우 17살밖에 안 된 또래들보다 키가 크고 체구가 큰 매력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.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스피노자나 니체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리버럴한 척, 온갖 남자 경험을 다 한 여자애처럼 굴곤 했다. 바흐만의 30살이야 어찌되었든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급한 게 남자 경험이었다. 하지만 남자의 성기가 내 몸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상상만으로도 부끄러워져 혼자서 얼굴을 가렸다.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주 한참 뒤의 일이었다. 사실은 그 우울함이라는 것도 글에 집중하는 어떤 저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한 이제 쓰는 동안만큼은 그 우울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어떤 투쟁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. 적이 없지만 앞에 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지만 혼자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이라는 것도 일상적인 삶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지만 그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글로 표현될 때는 오히려 우울함이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기질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제 작품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어떤 관념이나 주의 주장에 좀 편승했다기보다는 전 사실 몸에 관심이 많고 여성의 몸이라는 것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뭐 직접적으로는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어쨌든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통각하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부조리나 불합리 같은 것들을 사실은 작품에서 좀 써왔고요. 흔히 그 여성의 몸을 이제 어떤 출산하는 몸 내지는 뭐 그렇게 규정했던 것에서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면 그 몸 자체가 어떤 제 작품 안에서는 어떤 세계나 구조의 모순을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몸으로 많이 작품에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리나라는 작품에서도 10대 후반인 친구가 이제 20대 중반까지 가면서 그 많은 아시아 지역을 떠돌기 때문에 그 몸이 자라는 감각이 이제 소설에도 들어가고 그 몸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,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하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화작용 같은 것을 작동시켜서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성성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이 나만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거의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넘어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넘어와서 정착할 만한 그런 성숙도랄까 사회적 성숙도랄까 아니면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존중도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사회인가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남한에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한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제 르뽀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장르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니셜이나 국적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점을 상상하게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
질문을 많이 해요. 피라는 것이 어떤 것의 상징이냐, 피가 당신한테 피는 뭐냐, 그러면 이제 독자들에게도 피가 뭔지를 상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어떤 사람들의 길, 뭐 목적지 혹은 뭐 도착지 이런 개념으로 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워낙 크고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누구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. 수많은 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은 한 가지라고 봐요. 가장 인간다운 삶,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어쨌든 모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요즘에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의 형태가 전처럼 그렇게 어떤 커다란 의미는 아니더라도 양상이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생계형에 가깝게 많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 않나.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기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저는 옮겨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요즘은 조금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 물론 소설 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이에요. 인물이 가장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대적 의미의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놓이거나 연극이 놓이는 장소가 아니고 그의 어떤 내면을 지배하는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옛날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자체가 뭐 흔히 말해서 영화에서 미장센만 막 강하거나 이러면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결국 물리적인 그 사람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다가 아닌 거죠. 사람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그것이 물질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처럼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는 공간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사실 소설을 쓸 때는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저는 왜냐하면 그 독자까지 고려하면서까지 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다거나 그 정도의 제가 프로페셔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. 독자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. 제가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전망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그게 제 진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글을 쓸 때만큼은 사실 제가 가장 그 혼자 하는 행위지만 제가 가장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. 혼자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그리고 글을 쓸 때만큼은 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진실해야 한다거나 진실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거는 뭐 도시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제는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여성이 한 사회를 또 어떻게 보고
하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여성이 이제 약간은 그 제로 베이스가 되는 상태의 어떤 한 도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에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